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고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답을 찾기 위해 또다시 고민하죠. 두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위적인 그 손은 좀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푹 꺼진 소파에 누워서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진정한 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뭐 TV에서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남자고 뭐 웃긴 남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진중한 남자입니다. 우리 혜원 씨는 뭐 이런 고민들을 안 하셨어요? 저도 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속에서 예. 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죠. 번아웃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서 제주도를 가곤 하는데 플렉스 네, 떠나요? 플렉스까지는 아니고 네. 거기서 혼자 조용히 저의 시간을 갖는 왜냐면 여기 있으면 제가 일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떨어진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저를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터득을 한 거죠 야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네. 다음에 갈 때는 꼭 저를 데리고 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인생의 고민들은요 제가 좀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를 보면서 어떤 그런 정답들을 많이 찾았잖아요 웃기는 방법 이런 것들은 많이 찾은 것 같긴 한데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의 주인공은요 그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책을 또 많이 읽는데 사실 책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예. 실제 존경할 만한 사례들 오케이.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씨와 함께 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너무 진지하게 가는데요 일단 문화예술 씨를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쪽으로 가나요? 아 이쪽입니다 이쪽인가요? 예.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지금 무엇 다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다른 곳은 청주시 월호동에 자리한 한 도예가의 작업실입니다. 작가에게 작업실이란 가장 짙은 나다움이 묻어있는 곳은 아닐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뭐 어색하진 않으신가요? 저는 뭐 이런 게 익숙해가지고 괜찮은데 예. 저희 작가님이 걱정되는데요.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렇게 또 셀프 카메라로 준비를 했는데 저도 어색하네요. 그래요. 두 분 믿고 한번 잘해볼게요. 네. 네. 어색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을 품고 또 자연을 닮아서 마침내 자연이 되기를 꿈꾸는 도자 화분 작가 최현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본인은 흔들지 말고. 저 보이는 거 맞죠? 근데?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도 했으니까 네, 저희 이제 네. 작업실 투어 좀 한번 네, 시켜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뭐 크지는 않은데 네. 한번 해볼까요? 예. 저희는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예. 먼저 이쪽은 저희 그 화분 작가니까 예. 분재나 야생화를 제가 만든 귀에. 화분에 담아서 키우고 있는 그런 작은 그런 공간입니다. 오. 예. 장수매라고 꽃도 폈죠? 꽃도 폈어요. 그것도 네. 예쁘게. 이쪽으로 가실까요? 자, 알아서도 잘 나오게끔 고개를 들이미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제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작게. 예. 저쪽에 보시면 예. 다육이가 있어요. 다육이. 예, 다육이를 심어서 키우는 공간이고 여기는 제가 몽환 때 했던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예. 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쪽이 이제 작업장 안에 예. 소갤러리. 소갤러리.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 그런 것들 조금 이렇게 전시돼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11월 달에 또 전시가 있어서 그 작품들 준비 공간.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제 작업실. 여기가 바로 우리 작가님의 네. 작업실. 돌덩어리를 패고 막 이런 작업을 많이 해서 여기 마당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나가서 막 패고 이걸 갖고 와서 안 어울리고. 그렇죠. 반지도 돌덩어리. 반지. 네. 특이하고 예쁘네요. 네, 제 작업장이고요. 예. 이쪽으로 오시면 예. 저는 좀 과격한 작업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곱게 물레를 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레이고요. 예, 물레. 흙 반죽하는 호련기. 주로 저희 남편은 이제 여기서 여기서 주로 작업하고 저는 저쪽에서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두 분이 굉장히 사이좋게 나란히 작업을 하시네요. 두 분의 어떤 사이에는 벽이 있구나.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 공간에 2층이 또 있습니다. 아, 네네. 2층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 2층은 제 딸이 비건 베이킹이라고 작은 공방을 하고 있어요. 뭐 세 분이 되게 오손도손 이렇게 네. 모여서 생활을 네. 하시는군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최연심 도예가의 작업실이 청주에 자리 잡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전엔 오랜 시간 경기도 고양시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운명이 아닐까요? 작가님의 작업실을 둘러보니까 오래된 느낌이나 낡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얘기를 들었거든요. 색을 지었어요. 예. 작년 한 1월쯤에 이사를 오셨다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이쪽 충청도 쪽에 이제 제가 화분이랑 나무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나무 하시는 분재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육이 하는 다육이 화원도 있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청주가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사를 가면 청주? 이랬는데 결국 청주로 오게 됐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동네도 굉장히 거지덕하면서도 예, 동네가 작업하기 딱 좋아요. 아, 예. 예, 조용하고 저도 처음 왔을 때 초록초록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아무래도 청주힙합 대통령으로서 예. 청주에 잘 오셨다 이렇게 칭찬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네. 왠지 잘 될 것 같아. 저는 그 힙합 대통령에게 진짜 그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작가님을 칭찬을 해주셨네. 이건 정말 특급 칭찬이에요. 덕분에 또 네. 덕분에 네. 오셔가지고 청주가 네. 문화 자본을 또 얻게 된 거잖아요. 역시 감사합니다. 청주의 힙합 대통령 네. 문화 자본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예, 진짜 근데 네. 잘 오셨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떻든 간에 한 해 분량을 더 찍을 수 있어가지고 예, 작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예. 우리가 최연심 도예가를 만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오랫동안 다음을 찾기 위해 해왔던 작업과 작품이 있기 때문이겠죠. 쫓음의 시작, 출발점을 들여다봅니다. 지금은 화분을 만드는 도예가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도예가가 되고 싶었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계셨나요? 아, 처음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 그래서 뭐 흙작업, 그다음에 뭐 천연염색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자연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예. 그때 흙작업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 애들이 만든 그 못생긴 거 있죠? 예. 그게 구우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작업을 좀 계속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랑 작업했던 걸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도예 본격적으로 이제 예.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야, 어떻게 보면은 이 유치원 아이들이 그래도 작가님에게 그쵸? 또 영감을 딱 준 거네요. 네. 자연스러움. 되게 자연스럽게 도예로 입문을 하시게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떻게 또 화분을 만들게 되셨나요? 주변에 화원회를 갔는데. 나무에 심겨져 있는 화분이 다 동그랗고 네모나고 너무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애들이랑 작업해봤잖아요. 예. 그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면 뭔가 자연스럽고 또 자연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을 만들 수 있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만큼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중요하다고 하죠. 쇼포터와 24호즈,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최연심 도예가 다움이라는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20여 년을 도예가로 살아왔으니 시간과 함께 의식도 흘러갔을 겁니다. 그 흐름을 쫓다 보면 무언가가 보일지도 모르죠. 최연심 도예가는 자신의 큰 흐름을 세 번의 전시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 전시의 제목은 바람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작품들이 우리 작가님의 첫 전시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뭐 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전시를 하셨던 건가요? 네, 분재라는 거 하고 콜라보해서 전시를 처음 한 주제가 불풍유지처 풍류야라고 해서 좀 어렵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바람이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나무들이 바람을 타는 방향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지만 바람이 불어서 저런 형태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흙 작업에서는 바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제 결을 만들어서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는 자리로 해석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를. 그래서 불이 지나가면서 좀 더 뭐 진하고 연하고 색의 농도, 그 다음에 깊고 얕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작업을 그때 당시에 했죠. 여기 있는 작품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작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상에서 보는 자연의 한 풍경을 그대로 꼭 박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또 의도하신 거겠죠? 그 나무가 가지가 꺾이고 바위 틈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풍파를 다 겪으면서 살아온 그런 거를 화분으로 그 걔네들의 삶터를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분재에 드러난 굵은 뿌리에서 고태미를 느끼는 것은 모진 풍상을 겪고도 자라난 서사를 떠올리기 때문이랍니다. 최연심 작가의 작품에는 그러한 외형과 그것을 관찰해 찾아낸 내면이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또 최연심 작가님의 챕터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전시도 하셨잖아요. 좀 어떤 제목으로 하신 건가요? 두 번째 전시는 깔과 결이었거든요. 깔과 결이요? 네. 깔 그러면 이제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내면색의 속성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달리 표현하자면 뭐 작가의 내면색의 작가의 생각 뭐 이런 걸로 대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은 그럼 뭐냐, 결은 그 대상이 드러나는 형태, 무늬, 내면의 어떤 속성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지 그런 것들을 결이라고 하는데 그런 속성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그 깔과 결의 주제에 맞춰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작가님, 제가 오늘 마침 오프닝 때 제주도 얘기를 했는데 주상절리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신기하네요. 마치다니. 그 주상절리라는 게 용암의 분출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작품을 만든 건데요. 이게 지금 빨갛고 막 주황색이고 이런 색색까지 색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락구라는 방법으로 뗀 거거든요. 근데 락구가 뭐냐면 이제 즐긴다는 뜻인데 불을 그 천도씨까지 야외에서 요 간이 가마를 갖다 놓고 노천소성이라고 불을 천도까지 올려요. 그리고 이 기물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천도에서 문을 열고 가마문을 열고 얘를 기물을 집게로 꺼내요. 그럼 천도에서 갑자기 10도 15도로 급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약이 녹으면서 이제 어느 부분은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락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녹는 과정을 같이 연출해서 작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상절리에서 절리, 깎이고 패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표현한 거죠. 그야말로 결인 거죠. 그렇게 해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가장 자연다움을 담아내는 화분을 만들던 최연심 도예가는 이제껏 미처 챙기지 못했던 또 다른 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전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그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혜원 씨
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올 텐데 이 세 번째 전시가 이렇게 네. 또 힘든 순간에 또 만드신 거라면서요. 네, 네, 네.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은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참 하던 차에 그때가 되게 힘들었었던 시기였었죠. 그때 이제 몽환이라는 세 번째 예.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몽환. 이렇게 작품을 보면 깨져 있는 형태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힘든 시기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감히 추측컨대 뭐 꿈의 조각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왔습니까? 네. 제가 작업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이 뭐 사전에 이렇게 만난 적 있으세요? 보시는 분이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는 작업을 잘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힘든 시기였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꿈보다 깨어진 꿈들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업을 다 한 걸 다 깨고 부수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깨어진 꿈이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파편들을 다시 다 모아서 재구성해서 새로운 꿈을 다시 꾸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작업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다 제가 드러나는 일은 많이 없고 항상 대상을 배려해야 하니까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색들이 켜켜이 올라와서 깊은 맛이 나고 이쪽에서 보면 다르고 저쪽에서 보면 다르듯이 내가 배려하는 대상과 거기에 나 단독은 없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제3의 어떤 다른 색다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다시 현재에 다다릅니다. 최연심 도예가가 찾고 있는 다음들은 현재의 작품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까요? 지금 작가님께서 네. 맛있어 보이는 이 흙을 만지고 계시는데 어렴풋이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작가님께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바람이 불지 않지만 실제로 이곳에 바람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이제 그 용암이나 이런 것이 용솟음 쳤다가 식을 때 또 어떤 곳은 전리가 생기고 또 어떤 곳은 그 용암으로 인해서 용솟음이 생기고 또 예. 끌어오르고 또 가라앉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이 위에 이제 어떤 나무나 식물들이 없어도 네. 그냥 이 화분 자체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어우러짐을 넘어서서 각자 존재대로 또 아름다울 수 있는 나무는 나무대로 화분은 화분대로 독창적으로 또 각기 아름다움을 내뿜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하고 싶죠. 마치 좀 저희 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각자의 아름다움. 예. 같이 모이면 아름답진 않거든요. 저희는데 약간 예. 이제 서로 각자의 또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갑자기 저희 둘이 딱 잘 생각이 어울리세요? 났습니다. 예?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세요. 예. 예. 기분 좋죠. 네. 저도 좋네요. 네.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 휴포터와 24 오즈도 고민하던 나다움에 대한 답을 찾아냈을까요? 배시 씨를 통해 중간 발표를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저희를 닮은 어떤 저희의 모습을 한 그런 화분을 저희가 만들려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흙 만지는 건 오랜만이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물레 돌릴 때 한번 물컹물컹한 걸 만졌다가 그때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또 잘 만들 수 있을지 간단한 방법이라든지 요령 좀 알려주시죠. 오늘은 아주 쉬운 걸로 힙합스러운 걸로
걸로. 제가 지금 흙덩어리를 준비를 했는데 예. 제가 아까 작업할 때 보여드렸던 이제 바람이 지나간 자리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자연스러운 화분 뭐 자라는 나무 이런 걸 심어야겠다 뭐 이런 상상을 가지고 떠올랐습니다. 아, 네. 그럼 한번 두 분이 한번 예. 예, 만들어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답이 되는 질문이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신중함을 기하게 될 뿐이죠. 두 사람이 흙을 만지며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저희가 이렇게 또 완성이 됐습니다. 하면서 너무 재밌고 네. 내가 이런 작품을 과연 만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마음에 쏙 들어요. 네. 저는 이제 무엇을 표현을 했냐 하면은 네. 이게 보세요. 뭐 같아요? 엄마의 날개입니다. 이게 모양이 날개잖아요. 약간 네. 나비 느낌도 날고 엄마의 날개예요. 엄마 하면은 또 인생의 풍파 이런 것들을 넘어서 결국에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저는 이렇게 엄마의 날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게 여기 작품 안에 다 들어있네요. 이거 잘 하셔야 되면 작가 하셔도 되겠는데? 그런가요? 옆에 우리 남편분 제가 그럼 작업하겠습니다. 남편은 물레 차는데? 힘들어서 안 되네. 저는 이거를 이게 작은 산 네, 작은 산 그리고 돌 전리 언덕 이런 것들을 좀 컴팩트하게 담아보고 싶었어요. 전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미니어처? 그런 걸 그냥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풍경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들의 이 작품을 이제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네. 그 다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다음이 나와요. 아, 나다움. 왜? 네.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신다 할 때 진짜 아기자기하게 또 엄마를 좋아하시나? 그건 아니고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두 분 다 처음 한 것 치고는 너무 잘 이 무늬도 너무 잘 나오고 의도한 대로 너무 잘 나와서 멋진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뭐 자연의 일부 같아요 그냥. 아 그렇죠. 예. 거의 막 날아갈 것 같은 예. 거. 예. 천사의 날개가 될 수가 예. 있고. 제가 더 잘했죠? 네. 제가 더 잘했습니다. 말이 흩나왔어요. 갑자기 물어보시는 바람에. 그러려고 갑자기 물어본 건데. 뭐 누가 잘했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 저는 당연히 그냥 이 둥그런 화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기 전에는. 그런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진짜 어떤 나다운 어떤 화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나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신기한 또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진짜. 저도 이게 오자마자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예. 작가님이랑 이야기도 나눠보고 여기 어떤 의미가 들었는지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만들어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어떤 결이나 이 흙을 만지는 어떤 그 과정들 이런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흙의 촉감도 굉장히 좋고 네. 잠깐만요. 여기 뭐 묻었네요. 드디어 우리 청주의 힙합 대통령을 만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실 텐데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나다움을 찾는 거. 그래서 가장 나다울 때 솔직할 때 썼던 노래고요. 예. 조만간 나올 여름 안에 나올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한 99 Problems. 그러니까 99 Problems. 네, 99개의 문제가 예. 있어도 너만 있으면 괜찮다. 라는 의미 있는 노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또 보시는 분들도 더욱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99 Problems. 99 problems 하지만 네 앞에 서는 건 다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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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다른 건 안 보여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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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대표 래퍼 강사 작가 수백 개의 이슈 머리 깨질 것 같지만 이거라는 이유 5년 뒤 바로 은퇴 후 포르쉐 옆자리를 너에게 주고선 영화처럼 말할 거야 아마 월드슈 꼭 해야겠어 이걸 숨기지 못해 평화를 위해서 이걸 끝내지 못해 난 널 계속 바라보겠어 서로 입에서 같은 소리가 나올 때까지 너와 나의 박자는 달라 너가 밤일 때 난 황혼에 도착이야 참 흔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기에 되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나아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나다움인 것을 최연심 도예가와 함께 알아갑니다. 오늘 이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작가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자. 아, 이렇게 말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청주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라 아,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기도 했는데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고 저한테는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네, 오늘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작가님의 세계관, 작업 정신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작가님의 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화분이라는 거 자체가 바깥에 있는 자연의 일부를 그 감동을 느끼고자 안으로 들여오는 거거든요. 또는 뭐 자연의 일부를 내 손 안에 놓고 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저는 뭐 끝까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제가 계속 가고 싶은 꿈 이죠. 네, 거기 안에 또 이제 그게 나다운 작품으로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고요. 네. 오늘 아마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나다운 게 뭔가 나의 모습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해결됐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나다운 모습으로 그러면 힘차게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네. 나답게 네, 네. 아시죠? 힙합처럼. 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문화예술씨답게.